내가 맨 처음 찾은 곳은 봉황성이다. 이곳 출신으로 중국의 총리를 역임했던 주룽지의 친필 현판이 눈에 띈다. 봉황성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옛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다. 그 중에서도 타강 유역의 가옥은 청나라의 고풍스러운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. 뉴질랜드의 작가 루이스는 이곳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극찬했다. 명나라와 청나라의 옛 건물과 소박한 민가는 보는 사람의 마음이 설렐 만큼 아름다웠다.